충북에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충남 천안에서 올해 들어 첫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AI로 7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를 도살 처분한 충청북도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천안 풍서천에서 수거한 야생 철새의 분변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오늘 확진됐습니다.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H5N6형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고병원성입니다. 하천 반경 10km 지역이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돼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장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농장 입구라든가 축사 주변, 마당, 또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들, 또 외부인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청주시 옥산면과의 거리는 불과 17km. 지난해 홍역을 치른 충청북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방역과 청소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철새처럼 AI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쥐잡기 행사와 함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한 방역 점검에도 나섭니다. 동참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농가만 발생해도 우리 지역 전체가 같이 공동피해를 입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는 살처분 보상금 평가할 때 일정 부분 저희들이 감액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는 1,550만 마리 정도. AI가 휩쓸고 간 지난해 충북에서만 70만 8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